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 박수현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은 안희정 후보의 후보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적장의 참모를 나의 참모로 청와대에 입이 된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 저와 이 국회 출입기자 결혼식 규례 사회자 콤비였는데 청와대 인선 잘 됐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청와대에서 박수현 신임 대변인이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셧다운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어떤 셧다운?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겠다. 30년 넘은 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에 최종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발전소 8곳을 내달 한 달 동안 문을 닫겠다. 그래서 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 그런데 일각에선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을 닫으면 전기요금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1에서 2% 저감 기대. 그런데 갈 길은 멀다. 좋긴 좋은데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이 단서로 달렸습니다. 3월, 6월까지는 무더위가 없어서 이 전기 수요가 적어서 10기를 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8곳을 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미세먼지 공약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경유차에게 환경세 등등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경유차 오너들은 비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에 플러스 알파를 달라는 민노총에게 일침을 가했다는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진 마십시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공항 방문 때 이른바 노동자들에게 한 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 말라. 일침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정치권 인사들은 그래도 꽤 균형감각이 잡혀있는 발언이다 라고 안심했다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대변인에 박수현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 국회에서 별명이 젠틀맨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충청도 양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박수현 전 의원은 누구인지 신임 청와대 대변인의 프로필도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부탄 예찬 문재인 대통령 행복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한겨레 신문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탄 이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처음 전화통화를 한 외국의 수반도 바로 부탄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정책위원회 등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과연 행복정책위원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부탄과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24일에서 25일 청문회, 31일은 표결 일정이 나왔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무시무시하다던 청문회. 과연 새 정부 들어서 이 청문회가 지난 정부 때의 무시무시한 악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야당은 청문회 포락포락하게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버티고 있습니다. 겨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첫 청문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자는 낙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밝혔는데 이게 언중유골, 낭중지추.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이다. 나만 정의롭고 옳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뼈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혹시 조국 수석에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 의미심장한 퇴임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잠시 후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